그렇게 직접 이제 현장에서 접촉하는 분, 당사자를 접촉하는 분들이 어떻게 감을 갖고 있냐 부분인데, 오늘 박주현 변호사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네요. 예. 예, 제가 사실은 이제 뭐 특별감찰관실에서도 있었고, 그 국회에서도 경험을. 예, 그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각종 기관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제가 국세청에 교수로 또 3년을 근무를 해서 제 제자, 국세청 교수로서 제자들이 3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생리나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는 편인데, 제가 느낀 그 법관들도 공무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느낌이 딱,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작년과 올해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라는 걸 바로 굉장히 느낄 수 중요한 있었습니다. 거네. 예. 그것도 별도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뭔가 말과 글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검찰도, 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똥 바가지를 우리가 덮어 쓸수 있겠구나. 그렇게 일선 검사들 가운데서도 뭐 정의감이나 이런 부분을 제쳐두고라도 수뇌부들은 이미 출시했으니까 다 끝물인 거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그냥 완전히 그냥 몹쓸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느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님이 동의하시는 거죠. 예. 아, 예,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수원지검에 갔을 때 제가 그 담당 검사랑 이제 그 화성시 봉당읍의 그 사전투표가 0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화성시 봉당읍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선거구 획정이 나중에 돼가지고 그 부분이 원래 계획된 곳으로 다 투표지가 간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전산상 세팅이 됐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는데 제가 이제 그 아마 송호씨였을 겁니다. 그 친구가 그 검사 친구였는데 86년생 정도 된 검사였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솔직히 어려운 거 안다. 다만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 그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조사만 한번 살짝 해놓으면 아마 당신 만약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면 출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달라고 해서 조사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가 그 임의 제출을 일단 요구했는데 거부당하고 그 압수수색 영장을 했는데 위선에서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안한 거죠. 근데 작년에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사실 그 작년에 고발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민희원님은 17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17건이요. 쓴 고발장만 20건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20건이 넘게 이제 고발을 했었는데 남부지검이나 이쪽 서울권에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중앙지검으로 갔는데 제가 남부지검에는 고발인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중앙지검에 배당된 사건은 고발인 조사조차 안 했어요. 이거 직무유기거든요. 중앙지검이 제일 많이 배당이 됐는데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인지하고 아마 쟤들도 인지를 할 거예요. 이제 정권 넘어가면 죽는다. 아니 부동산 밝혀지면 죽는다라는 걸 인지를 할 건데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대통령 후보만 해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5명 이상이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패스트트랙에서 그 27명이 기소가 됐고 전현직 위원이 24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최이백권 관련해서는 9명의 위원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같이 밥을 먹거나 얘기를 나눴던 국회의원들 한 8명 정도는 전부 다 부정선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해, 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수다 대충하면은 끝장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 중에 마지막 문장 상당히 뭐 아주 뭐 정곡이네요. 당신들 재판 잘못하고 수사 뭉개면은 그러면 뭐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 운명이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미 지금 저우는 권력이가 하고 같이 그냥 불의와 동반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하고 올해가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엊그제 민경욱 의원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가셨는데, 그때도 그런 분위기를 상당히 강하게 느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실 저는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민경욱 위원님이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으면 검사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주부장 검사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고발도 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고발도 했고.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보통 주부장 검사 정도가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좀 농담하면서 좀 분위기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다음에 이제 변론을 진행 그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냥 담당 수사관이 이제 수사사무관입니다. 정확하게 수사사무관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검사가 아니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수사사무관이 어떻게 진행하는 거를 보니까 아 이분은 좀 나름 수사는 베테랑이고 그리고 위에서 오더 사항을 저희한테 주문하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갔는데 일단 검증 조서라든지 그 소송 대리인단의 그 어떤 그 소송 그 서류 서면들을 요청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걸 좀 선별해서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수사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검증 조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줬거든요. 줬는데 바로 여직원이 와가지고 그거를 그 위에 있는 검사가 가져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는 무슨 말인지 알죠? 형사6부의 최필규 검사였는데 제가 그때 또 살짝 물었어요. 그최 검사 가는 겁니까? 했더니 그보다 윗선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아 이거를 이제 2차장 그 라인인데 그쪽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구나라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걸 묻기 사건이면 야 그냥 수사하는 척만 하고 그냥 해 이라고 했지만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고발장도 사실은 이번에는 조금 이 공안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인 분의 조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더 이상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특정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침묵을 못한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뭐 우리 중앙지검에서 뭐 이성윤 휘하의 그 검사들이 뭉개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뭉개면은 착살난다. 정말 죽는다라는 거를 느끼게끔 특정 포인트에서는 빼도 것도 못하게끔 그런 고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검찰이 빠져나올 수 없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부정선거 세력들을 응징하는 쪽으로 널리 확산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요즘에 저는 그 신문의 댓글들, 특히 이제 진보 계열의 신문들의 댓글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만 하더라도 그 황교안 그 한국일보에서 좀 악의적으로 그 강윤주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 웬걸 이 한국일보 보시는 분들이 조금 성향이 좀 뚜렷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상당히 많은 부의 위에 댓글들이 다 의견들이 아주 정제된 방식으로 당신들 부정선거 왜 취재 안 하냐 이런 댓글이 막 거의 전부를 차지해요. 그래서 야 이게 과거에 또 오마이뉴스도 황교안 그 후보하고 하태경 씨하고 이렇게 설전한 걸할 때도 그렇게 제가 오마이뉴스의 독자들도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사실만큼 겁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너무나 명백한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민주당